여야 대치정국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당이 검찰개혁 과제로 보는 것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죠. 민주당은 내일 관련법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정권이 다루기 쉬운 경찰에 힘이 너무 실려서 문제라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연말처럼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데 물론 쉽진 않아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본회의 일괄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지난 연말처럼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쪼개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연말 의장석을 점거한 의원들에 대한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도 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한국당은 지난번처럼 필리버스터로 봉쇄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에서 뭐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이번 주 이틀간 열리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뒤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의 이 같은 속도전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습니다. 여야 모두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또 한 차례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